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평등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우리 이상민 의원이 계셔서 발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약 700여 개의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성별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정상적인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마시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이 됩니다. 또 그리고 성별의 제3의 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수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이미 그 차별금지법을 만든 서구사회에서는 이걸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은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면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8년 만에 25배 100명 되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되었습니다. 자, 2500명의 트랜스젠더가 생겼다는 것은 2500 가정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실신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차별금지법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억울한 차별을 당하면 안 되겠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한 차별은 당하지 않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이 차별금지를 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꼭 우리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셔서 발의하지 않아주기를 바라고요. 또 남녀구별이 없어지게 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도 들어가서 성범죄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남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면 여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학부모하고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여성들이 정말 강력하게 이거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도덕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